라면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물라면이라도 끓여볼까요? 샤브샤브를 해먹은 국물에 라면 사리를 넣어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데요. 오늘은 형수님이 사오시는 선물로 그냥 끓여봤네요. 얼른 드셔보세요. 야, 맛있다고. 응? 응? 국물 맛도 일품이다 나오라. 아이고 이상하네. 스프도 안 넣는데 간이 딱 맞네. 원래 해산물이 짭조름하잖요. 대파 넣고 푹 끓여서 시원할 것 같아. 와, 브라보. 최고다, 최고. 응? 이거지, 이거.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지. 응? 아유, 올케. 서울이한테 좀 배워라. 그럼, 그럼. 뭐니 뭐니 해도 요리는 순발력이지. 응. 아가야, 너도 한 조금 먹어봐. 맛있어. 아니요, 전 됐어요, 아버님. 새아가 왜 그러지? 우리가 뭐 잘못했나? 괜히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저러죠. 신경 쓰면 더 부담 가지니까 모른 척 해주자고요. 찬밥 올려놓은 거 있는데 렌즈에 돌려드릴까? 네, 고마 주세요. 고마 나도. 응? 응. 야야 서울아, 이거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준다 야. 여기서 뭐 하세요? 저녁 식사 안 하세요? 서울 씨,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예? 서울 씨가 뭔데 내 만찬을 그렇게 가로채? 그게 얼마짜리 랍스터인 줄 알아? 어떻게 거기에 라면 사리를 풀어 같이 먹을 생각을 해? 그거야, 저녁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. 거기에 세팅된 접시들, 그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? 그거 피스당 몇십만 원씩 하는 거야. 어떻게 라면을 거기다 담아 먹어? 그거 그렇게 막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담아 먹는 그릇 아니거든? 그릇에도 다 품격이 있는 거라고. 죄송하구먼요. 아버님하고 고모님 배고프실 게비 그것만 생각하느라.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받을 칭찬 가로채니까 기분 좋아? 그건 또 무슨 말씀이래요? 제가 칭찬을 가로채다니요? 봐봐, 가족들 전부 다 서울시만 잘했다고 난리 났잖아. 제일 무서운 게 동서시집 쌀이라더니. 와, 진짜 견제 쩐다.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결혼하고 나서 어떨 거야? 생각만 해도 후덜덜하네, 진짜. 잠깐만요.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. 저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니면? 다 기죽이려고 그런 거야? 아버님, 고모님, 가족들 전부 다 8시가 다 되도록 배공과 앉았는데 얌통머리 없게 가리비 한 조각이 뭐래요? 세상에, 그게 음식이래요? 그게 코스의 정석이야. 프렌치 코스 못 먹어봤어? 프렌치가 됐든 라면이 됐든 가족들이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무슨 뜻이야? 그럼 가족들이 내가 한 요리는 맛없게 먹었단 뜻이야, 서울씨? 솔직히 요리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. 내가 만든 가리비찜은 요리도 아니라는 거네, 그러니까? 그게 얼마나 공이 들어간 건데. 어머나.